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오늘은 지금 뭘 찍을까요? 이렇게 보시면 부탄가스 4개가 있죠. 근데 이 부탄가스들은 다 쓰고 나서 조금씩 남아있어요. 그러면 조금씩 남으면 화력이 없어서 거의 못쓰게 되잖아요. 그럼 안전하게 이거를 구멍을 내서 버려야 되거든요.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일단은 토치, 그 다음에 송곳, 자, 그 다음에 뜨거운 물, 좀 따뜻한 물을 데펴서 여기 토치, 부탄가스 좀 남은 거를 잔량을 없애주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담그면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제 불을 붙일 거예요. 잘 안 보이죠? 자, 일단은 뜨거운 물에 담궈서 토치에 불을 붙여놨어요. 그래서 이제 좀 공간이 있는 데서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따뜻하게 데핀 물, PTP형 물 속에 자, 부탄가스 통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잔량 남은 게 다 없어졌어요. 다시 불을 붙이면 살짝은 붙어요. 자, 두세 번. 이렇게 되면 따뜻하게 물로 데펴진 게 이 부탄가스 철캔을 따뜻하게 데우니까 속 안에 있는 잔량이 다 깨끗하게 다 이제 나와서 다 타서 없어진 거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멍을 내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. 자,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은 이제 토치도 빼고요. 자, 요 구멍 이제 송곳으로 제가 구멍 한번 낼게요. 자, 구멍 내고 여기다가 자, 나이터로 불을 붙여도 가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잔량까지 돼서 이게 소각장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가스가 없이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폭발이 안 돼요. 예전에는 이게 폭발이 많았어요. 요 상태로 요걸 통째로 버리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해제가 안 돼 있죠. 폭탄처럼 펑 터지게 돼요.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나게 됐었죠.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요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. 조금씩 남은 거 우리가 브루스타 같은 데서 음식이나 찌개나 국 같은 거 끓이고 남은 거 요렇게 해서 뜨거운 따뜻한 물로 PTP형 같은 데 담궈서 나머지 잔량을 나이터를 불을 켜서 토치에 붙이면 그게 다 타서 없어지죠. 그럼 안전하게 이제 이 부탄 가스통도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불을 붙여보죠. 자, 잔량이 좀 남은 거 이렇게 나와요. 보이시죠?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없어져요. 이렇게 해서 버리면 안전하게 되겠어요. 그래도 약간 불은 남아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
만약에 소각장 같은 데 쓰레기에 같이 잘 딸려 나가더라도 폭발이 안 되겠죠 이제. 자,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.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